여기 강사님이신데 사진이 훌륭하시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하고 있고 오늘부터 딱 8주 동안 같이 프로그램 배우고 싶으신 카메라 도 좋잖아. 이렇게 쓰고 나는 스마트폰이 너무 편하고 좋다. 가까운 데서는 사진 찍고 싶어. 찍어주니까 너무 어렵다. 멋있게 찍고 싶었어. 해외 사진 찍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조금 멈춰주세요. 발음. 자, 지금 이쪽 우리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잡으셨고 아니 이렇게 어떻게 찍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보면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제 두손 파지법이 좀 그 많으셨어요. 두 손으로 찍는 두손 파지법이 좀 많으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두 손으로 잡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한 손으로 잡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